카드 중에 라인전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아리. 그리고 그외 이미 월드에서도 한번 나왔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선수에 따라서 아트키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트록스 상대로 뭘 준비할지가 또 보는 되게 재미 포인트 중 하나였거든요. 맞죠. 자, 그래서 고시 끝에 자, 그 외는 선택했습니다. 아니면 뭐 미리 준비한 걸 수도 있을 테고 미리 준비한 걸 수도 있겠고요. 자, 오늘은 어떻게 될지 T1이 일단 첫 번째 경기를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고요. 두 번째 세트 웨이브와 T1의 대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웨이브가 좀 크긴 해서 제우스 선수도 쉽게 당할 것 같지는 그렇죠. 않은데 한 번만 이렇게 밀고 빠지면은 네. 이 아트가 호흡과 거리가 멀어서 유치아 쓰고 네, 미리 밝혔어요. 그렇죠. 빨리 속박 한번 걸리고요. 그래서 드립을 다 했고 맞습니다. 풀어냈습니다 스스로. 이 드레이븐도 결국에 라인전 이기려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티원도 좀 아쉬울 것 같네요. 좀 네. 그래서 드레이븐이 당장은 라인전 구도에서 좀 불편하고 밀리는 측면이 꽤 있긴 하지만 일단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안 그럼요. 죽는 과정에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위쪽 끈을 네. 찍었죠. 만약 아트 체력이 와이브까지 할 생각이죠. 아트 체력이 더 떨어져서 네, 그래서 한번 죽여버리겠다. 미드만 터뜨리겠다. 아 그때 그때 정말 아이가 제가 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체력이 조금 한방 콤보가 나올 견적이면 드리바스가 네. 괜찮아요. 제우스가 그래도 잡았습니다. 제우스 결국 여기까지 본 거겠죠. 그럼요. 여기까지 어찌 들어간 거 마찬가지죠. 네, 결국 이렇게 잡으면 된 거죠. 네. 첫궁이 정말 중요한데 네.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써졌고 그 과정에서 라인 수업도 뭐 일어나고 하는데 바통도 풀리거든요. 오, 네, 그리고 라인도 일로 와. 화면이 드레이브한테 와. 드레이브한테. 막 그러면서 바꾸는 과정에서 좀 이상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우스마저 노리는 플레이를 했는데 드림이 네. 되나요? 세 명! 네, 아직 어떻게든 버텨보고 어떻게든 버텨보고 어떻게든 버텨보고 아직까지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라인이라도 네. 네. 최대한 지우면서 그리고 대전을 봐서 네, 그래도 오래 버티면서 역으로 한번 네, 그래서 결국에 타워 압박을 안 받는 손에서 드리블이 되는 거니까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 저요! 제우스! 아니 제우스가 오늘 그냥 미쳤는데요! 제 정신이 아닌데요! 돌진에 들어가려면 결국 노편이 몸으로 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불을 끄고 나서부터가 그래서 중요하죠. 레나타가 한번 끌었고요. 그리고 완공이에요! 이러면서 버티고! 먹었고요! 이게 쫓아갈 힘이... 저기를 노편이 그냥 들어가기에는 그냥 예, 죽으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네. 특히 바텀에서도 좀 더 잘 풀렸었으면 네. 녹턴이 선택지가 더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드 아래 쪽이야 웬만하면 못 잡는다 치더라도 근데 이게 아래 쪽에서 성과를 안 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델로 오네요. 몸으로 한번 싸움을 할 것 같은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제우스 네. 위치 봐야 되고요. 네. 구체적인 구체적인 쪽 서로 공깔리도 위쪽에서 마무리하고 쫓아가고 깔고 쫓아가고 안으로 파고내면 제우스 파고내면 4위질 들어가고 그래서 좀 성과를 살짝 내긴 했는데 네. 좀 더 잡으면 좋겠지만 세나 여명의 그림자 아직 없고요. 네. 막상 또 여기서 잘 큰 그웬이 갑자기 죽거나 이러면 변수가 될 때가 있긴 한데 대적에서 페이커 위에서 아니 누구냐 그리고 페이커 들어가고 오전 들어가고 먼저 녹이면서 앞으로 직격하면 그래서 제우스도 파고들고요. 목걸이 오너만 다 죽긴 했는데 페이커 차라리 페이커도 페이커도, 페이커도 왔다 갔다 아래쪽 잡고 다상황 지워 드리블 좋거든요. 샤오 잡았습니다. 페이커가 단계죠. 파력 아주 좋았어요. 노폰이 그 사이에 정중앙으로 파고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처럼 313 150골드 먹고 빠졌습니다. 자 오너 하여튼 그웬을 끊으려면 마오카이론 택도 없고 아리가 가도 저는 못 잡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본대에서 네. 싸움하자. 네이버는 본대에서 싸우고 싶어요. 예. 조금 매섭긴 하거든요. 매우 그래도 뒤로 빠지기만 하면 뒤로 빠지기만 하면 결국 빠지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아래쪽은 제우스가 편하니까요. 그렇죠. 예. 쭉 빠지면 그럼 추격하겠죠. 맞았고요. 맞았고요. 그렇게 가세요. 어디서 한번 더 들어와. 그리고 오다가자. 마오카이론와 조금 빙고 진업으로 픽파! 이거는 그웬이 탑을 가버리면서도 너무 편하게 먹어서 그래서 답답해지니까 다사이가 네. 살짝 건드려봤는데 네. 지금 아트가 만약 셌으면 그웬을 압박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웨이보였는데 다이브까지 예. 이거 진짜 말만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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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위질? 그냥 한 번 더! 두드면! 한턴! 와! 네. 아 이거 제우스 미용실 오늘 대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나오면 싸우죠. 예. 돈 차이 이거... 많이 나니까. 맞추는 거는 제우스 미용실 나옵니다. 예. 나와요. 그렇죠. 그냥 잡는 거예요. 테이커. 일단 바로 네. 먹고. 먹고. 어떻게 이런 분위기? 제우스 미용실 개업식 그냥 너는 오픈이에요. 오픈. 뭐가 올려? 너는 파마. 어떻게 잘라져?
너트 볼라. 예, 네, 그냥 뭐 근데 반격각이 그래도 네. 카이팅 웨이브의 카이팅은 나름 나오긴 했는데 이제 구마윤 선수가 올라왔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곱게 가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350원까지 붙었으니까요. 안전하게 보이네요. 예. 그렇죠. 일자 형태가 됐을 때 굳이 아까 타고 깨지면 제우스 넘겨서 마우카이 제우스 앞에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세다가 또 어떻게 잘라줄까. 저주를 끝내라가 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우스 제우스 또 들어갔어요. 대표께 아니 이건 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전용국이 가위 대고 그냥 다 썰어버려요. 이걸 누가 막습니까? 그냥 끝! 네 끝! 아니 고속도로에 비용실 하나 차려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T1의 경기력 그리고 제육스의 슈퍼 캐리력이. 네 그분 대표동의 메이커까지 취재. 와 기대 이상입니다. 이 정도였습니까? 저희가 기력이 항상 잘하는 선수 혹은 항상 이겨주는 선수를 상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맞죠? 근데 그 상수가 탑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탑이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상대 에이스예요. 그리고 슈퍼스타 선수예요. 확인했어. 공 한번 써도 되겠네 일단. 0-30초 일단. 나 살짝 보는 중이야. 칠게 칠게 칠게. 쳐봐 와봐봐. 어 불러 와봐. 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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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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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봐봐. 나 잡았다. 야 애들 당연히 아프지 않은데? 어. 천천히 해봐. 야 나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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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야 축가자 축가자 축가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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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상대 상대. 얘 끝났어 끝났어. 와 나이스. 나이스 우제. 우제 슈퍼킬 했다. 와우. 다음 판 잘하고. 야 레오스 어 좋다. 샷. 바텀 생각보다 잘한다. 어 재미없는데 이러면. 아 나. 아 한 판 남았어 한 판 남았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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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럼 안 돼. 네,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까지 살펴봤고 저 그 외에 질량이 엄청났습니다.